네, 홍익 출석상 정을락. 김분 달님, 가천님, 한길님, 자양. 이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양심으로 지금부터 힘 있을 때 양심을 해버리시라니까요. 그러면 민심 다 얻는다니까요. 아예 그런 그 적들이 설 힘이 없어진다니까요. 아르마리 알아차림 구분하자는 거예요. 편의상 다 알아차림이긴 한데. 그래서 정보가요. 나만 필요하더라도 뭐 정보가 있어요. 얘기를 들어봤더니 참 친절하네. 보세요, 지금 환자가 나와요. 다녀도 10년, 100년. 여기 있어요. 반야 방편 쌍문이라고 합니다. 정의 쌍문은 일주보살. 보면 육바라밀이 인식하는 거 지혜는 반야 하나고 나머지는 다 실제로 견성하셨다는 분들이 과연 육바라밀 전문가인가 물어보면 그런가요? 진짜 육바라밀 전문가는요, 나라도 경영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이걸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